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즐긴 놈이 끝까지 갑니다. 즐긴 놈이 이깁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바다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는 충청북도인가요? 네. 불쌍합니다. 바다가 없어서. 하지만 바다가 없어도 소금은 먹어야 됩니다. 바닷소금을 안 먹으면 땅소금을 먹으면 됩니다. 땅소금 엄청나게 짭니다. 맛도 별로 없습니다. 소금을 사재기하고 젓갈, 멸치 사재기하고 앞으로는 조기, 쭈꾸미, 갑오징어, 병어, 광어, 우럭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들이 없습니다. 먹어도 되는 줄 아는가 봅니다. 일본이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린다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 사람들이 되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과 정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을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사랑합니다! 한 번씩 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겁이 안 나는가 봅니다. 시공이사를 준비하고 또 다닐 때마다 또 지금도 우리 교구 신부님들이 저를 만나면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조심하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괜찮아야 해야 되는지 저는 사제관을 문 열어놓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털어갈 것이 없냐고 가진 게 없으니 들어와서 불쌍하다고 그냥 갈 겁니다. 또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서 비밀번호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털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와도 가져갈 게 없으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무서워라 합니다. 퇴진이라는 말을 주저주저 합니다. 왜 퇴진이라는 말에 무서워할까? 1년밖에 안 됐는데 누구는 1년밖에 안 됐지만 누구는 1년이나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할지 안 할지 또 볼지 못 볼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다리자고 합니다. 박근혜 때처럼 더 많은 촛불이 기다리고 촛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날이 되면 나오겠다고, 그날이 나오면 함께 외치겠다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퇴진을 바라면 마치 나에게 압수수색이 오는 것처럼 공포심이 생기고 또 공산주의자라는 색깔머리가 나에게 올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미 빡빡이가 돼서 공산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 공산주의자 또는 압수수색 당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나 혼자 조용히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 혼자 외쳐봐야 힘만 빠집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외치면 좋은데 혼자 있으니 무섭습니다. 공포감도 생깁니다. 속삭이자니 이게 웬일, 혼자 미친 말 하는 것 같고
안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국미사, 시국기도에 함께 오셔서 함께 외치면 힘이 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함께 외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함께 외칩니다. 윤석열을 살리겠다! 윤석열을 살리겠다! 윤석열을 살리겠다! 윤석열을 살리겠다! 윤석열을 살리겠다! 꼭 살리겠다! 두렵고 무서우면 함께 하면 됩니다. 후쿠시마 핵 테러가 후쿠시마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전 세계가 죽습니다. 이게 더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이유가 없고 또 오래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우리 젊은 애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사람들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육수를 내야 되는데 멸치를 못 먹으면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꼭 탄핵하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퇴진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힘내서 함께 갑시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즐긴 놈이 끝까지 갑니다. 즐긴 놈이 이깁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